누가복음 15장 그 두 아들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이제 그렇게 미리 유산을 달라라는 그 얼토당토하는 그런 요구를 이 아버지는 들어줬다. 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재산을 아버지가 줄 때는 각오했게 안 했게? 무슨 각오했어요? 재산 다 날릴 거. 그렇죠. 그 모든 것보다 그 아들이 아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참. 자, 그래서,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하고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러나 이런 중에서도 이 둘째 아들은 항상 자기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나한테 이 재산을 줬다는 것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때부터 이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뭔가 다르다. 그렇죠. 다르죠. 그렇죠. 이 세상 아버지하고 달라.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이 뭔가 옳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재산은 다 이미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요즘 뉴스를 보고 그러면 꼭 크게 이 지구가 크게 흉년이 된 것 같아. 기후 문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출산 문제도 크게 흉년이야. 그 애기 흉년이 그게 그 심각한 흉년이야. 근데 젊은 애들 애기 안 낳는다고 나무랄 수도 없어. 그렇죠. 애기 낳아야 키울 도리가? 애기 하나를 키우는데, 대학 졸업까지 시키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3억 8천만 원 든대요. 다 돈 많이 들죠. 근데 요즘 뭐 알바하고 막 이래가지고 고생하고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데, 그래서 앞으로 애기 낳을 계획을 하고 두 남녀가 사귀는데 남자도 맨날 그 모양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결혼해봐야 애기도 낳아서 키울 수가 없는데 우리 헤어지자,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크게 흉년이 들었어.
그렇죠. 기후 문제나 이것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뭐예요? 보장이 없고 이거는 예상외로 1년 1년 지나갈수록 어떻게 더 빨리 악화되고 있다. 참, 참 문제예요. 우리 지구상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 이제 그래서 지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지금 대한민국의 뭐 모든 나라에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뭐 망해간다 그래서고 뭐 한국 경제도 뭐요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이다 뭐 다 이러고 있어 지금. 희망적인 것이 하나도 뭐요 안 보이는 상황이야. 이렇게 경제가 다 이렇게 보세요. 뉴스타트도 요거밖에 안 돼. 흉년이야. 아주 흉년이야. 근데 정말로 그거를 아주 극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 중국도 그렇다며요. 중국도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경제가 더 좋아질 희망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가장 실제 노동을 해가면서 육체 노동을 해가면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대. 자, 이제. 그래서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 그렇죠?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큰 재산을 그 유산을 받은 그 둘째 아들 그가 비로소 뭐예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는 참 부자인데 마침내 드디어 어떻게 됐다? 궁핍하게 되었다. 네. 내 건강이 참 좋았는데 드디어 암에 걸려가지고 내 건강이 궁핍하게 됐어. 아주 약하게 됐어. 이제 그런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이 들었고 드디어 궁핍하게 되었다 하는 것. 자, 그래서 얼마나 궁핍하게 되었냐. 이제 돈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됐어. 이제 산이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돼지를 가장 천한 동물로 생각하고, 그런데 사람이 돼지를 치게 되었다. 이거 참 인간 이하로 전락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정말 형편없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잘 살았는데, 예. 그래서 그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 주염 열매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런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났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그 일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예요? 밥 생각하는 거예요. 난 지금 먹을 게 없어, 이제. 굶어 죽겠어.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나.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자기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잘못했는지는 생각을 안 해. 안 하고, 그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일꾼들이 많아. 많은데 그 일꾼들은 풍족하게 먹고 있어. 그래서 그 밥 생각밖에 안 나. 자기가 아버지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는지는 알아 몰라. 그 생각은 없어. 그죠? 와, 풍족한 일꾼, 양식이야. 양식, 양식 생각이야.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뭐요? 그래서 줄여. 예, 네. 줄여. 죽는구나. 결국 이제 무슨 뭐가 제일 급해? 밥이 제일 급하고 죽느냐 사느냐 이게 제일 급해. 자기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못했냐 이런 생각은 안 해. 지금은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싶어. 뭐 때문에? 배고팠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쨌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살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짭니다. 어떻게 돌아갈까?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일까? 아버지는 이미 어떻게 하고 계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가고 나서 어떻게 하고 살고 있게? 아버지는 이 녀석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살다가 완전히 재산을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되면 돌아올 것이라고 벌써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다시 받아들일 그 돌아오고 싶다는 선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버지는 돼 있어.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아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 그래서 항상 저 동구박 동네 입구 아침 일찍부터 이 아버지는 보고 있는 거야. 이제 어떤 놈이 돌아오면 자기 아들이에요. 거지. 아버지는 이미 알아. 거지가 어떤 거지가 들어오면 저건 내 아들이. 아버지는 그 유산을 줄 때부터 이 각오를 다 한 거야. 그래서 매일 오늘 오는가. 자, 자, 그래서, 야, 이거, 나는 이제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 아버지한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
어떤 말을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여 주고 줘서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얻어먹을 수가 있냐. 이 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 아버지는 자기를 아들의 자격으로서 받아들이라고는 들이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자격으로 네가 밥을 얻어 먹으려면 너도 뭐요 이 일꾼들처럼 일을 해. 그래서 일꾼 중에 하나로 취직을 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한 거야. 아버지의 기대는 뭘까? 아버지는 그래 이놈의 새끼 돌아오면 밥을 먹게 해달라고 그러겠지. 그러면 내가 취직을 시켜서 일꾼 중에 하나로 취업을 일자리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천만에. 자, 그러니까 이 아들의 생각은 아들의 생각은 아들은 뭐를 계획하고 있냐면 나를 품꾼, 일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 이게 바로 아들이 기대하는 거야. 그래서 일꾼으로 취직을 하기 위하여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 뭐라고 세웠냐면 품꾼의 하나로 취직하기 위하여 일단 잘못했다고 그러자. 잘못했다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주 체면도 약간 차리면서 그렇죠.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시옵소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말해야지. 이거는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뭐랄까 회개는 아니야. 그저 밥 먹기 위한 뭐요. 그러면서 자기의 뭐도 세워가면서 자기의 자존심. 제가 뭐 일 안 하고 그냥 밥 먹는 아들로서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인간은 아니거든요. 우린 이렇게 심각한 다 죽어가는 굶어서 죽어가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뭐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것도 그런 아버지에게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이런 말을 고안을 해내야 돼. 이런 인간들이다. 이게 우리는. 그러면 그래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집에 다 오지 못한 상당히 먼 거리인데
먼 거리인데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 아버지는 이렇게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거지가 들어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아침 일찍이야. 아시겠죠? 왜 아침 일찍이냐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동네 안에 많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위험해요. 왜 위험해? 다른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발견하면 어떡하게? 야, 이 나쁜 놈 왔다. 잡아서 죽일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 사람들이 많이 거리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때 아침 일찍이 선택해서 그래서 이제 오는 거고 아버지는 아들이 그 오면 아마 아침 일찍 올 것이다. 그때는 캄캄하면 못 당겼으니까 너무 어두워서 그리고 캄캄하면 강도도 많고 예.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이 아마 여러분이 스트레칭 시작하기 좀 전에 다 이제 아버지는 그 시간대가 제일 찾아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아직도 거리가 멀어. 아버지가 봤어. 누가 온다? 거지가 오는 거야. 자, 근데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러니까 거리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봤다는 것은 아버지가 계속 뭐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언제 오나?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보고, 측은히 여겨. 그런 놈이 불쌍하게 측은히 여겨. 제가 그런 놈이 돌아왔다면, 돌아오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여봐라! 네. 빨리 대문을 잠궈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절대로 그 거지를 집 안에 들여놓지 말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가서 뭐라고 그래, 그럴까? 자, 측은히, 예, 여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달려갔다.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다. 이 당시는 노인들이 달린다는 것은 안 될 일이야. 사람들이, 노인이, 막 달리면, 예. 저도 오늘 달렸거든. 오늘 비가 온다. 보니까, 비가, 하늘 보니까 비가 고독했어. 그래서 강의 끝나고, 이 녀석들 빨리 운동을 시켜야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한 시간쯤 운동시키고, 조금 더 갔다가 올라 그러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너럭바위 올라가는 도중에, 와서 비 맞을까봐 막 달렸어. 80세가 넘은 사람이. 그때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
그런데 비를 안 맞으려고 달렸는데, 달렸는데 여기서는 이 달렸다, 아버지가 달렸다는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예요. 그냥 달렸다가 아니야. 그냥 달렸다, 달린다는 말을 영어로 쓰면 어떻게 돼요? 예? 영어로 하면 run. 그렇죠? run. 근데 여기에 이 아버지가, 이 나이 많은 아버지가 달렸는데, 이 달렸다는요, run이 아니다. 런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한국말 하면 달렸다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전속력으로 달렸다는 단어예요. 그거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트랙 있잖아요. 달리는 트랙. 그 트랙에서 경주하듯이 달렸다는 뜻. 질주라고 그래. 질주. 그 질주. 이 아버지는 막 너무 좋고 반갑고 불쌍해서 절대로 달리면 안 되는 그 나이에서 그냥 질주를 해서 아들을 향하여 갔다는 겁니다. 가가지고, 예,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가서 그냥 목을 팍 껴안고 그 지금 이 흉년에 물이 없어서 어디서 샤워할 데도 없고, 예. 그리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목을 껴안고 어떻게 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가 아버지를 쓰면 일단 모욕부터 하고 와. 아버지는 지금 막 그만큼 이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어떻게 돌아왔다고 하는 이 사실. 이런 무엇과 같다? 죽은 놈이 살아온 것처럼.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얘가 죽었다가 뭐요? 살아온 것 같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뭐요? 다시 찾은 거하고 똑같다. 그 여자가, 예? 여러분 드라크마, 그렇죠? 어떤 여자가 다 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열 개 중에 한 개 그 귀중하게 자기가 모아놓은 그 돈, 저축해놓은 돈이 떨어져서 안 보이니까 온 집안에 등불을 켜고, 그렇죠? 가구를 옮겨가면서 그거를 찾으려고.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고, 내가 잃었다가 뭐예요? 다시 찾았다고 그런 거. 자, 보세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튀어나와. 이거 중국 말인 것 같은데. 자,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도 하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아들도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아빠가, 네가 왜 돌아와?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뻔뻔스럽게 돌아와, 이 새끼야? 그랬을 텐데. 무조건입니다. 그렇죠?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무조건적 사랑은 이런 거다, 이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준비해왔던 대사를 어떻게 지금 대사 곧 연극을 하기를 시작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해가나이다. 캐싸면서 이런 거를 캐싸면서라고 그래요. 경상도 말로.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짓거리고 있으나, 이 말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으나, 아버지는 무슨 말 하는지 뭐요? 상관없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 가져와. 그 다음에 빨리 반지를 가져와서 손에 반지를 왜 가져와서 끼우라 그럴까? 여러분 그 반지는 이제 이런 그 당시 잘 알려진 아주 좋은 가문에는 가문 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집에 그 대문에는 그 가문의 휘장이 그려져 있고 또는 새겨져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반지를, 아, 당신 아버지는 누구누구구나.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가문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반지예요. 그러자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뭐요? 그래서 손에 반지를 끼우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아들은 저거 뭐 다시 아들로서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쇼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뭐죠? 반지 끼워. 아들이다. 그리고 발에 신발을 이제 신기라.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아버지는 급하게 굴까? 들어와. 집에 들어가자. 그래서 목욕부터 하고 그런 거 없어. 길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거리가 먼데. 왜 이럴까? 길에서. 네? 기쁨이 넘친다도 말이 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면이 있어요. 면은 뭐냐면, 지금 너무 아침 일찍이라 사람이 별로 없어. 없는데, 이제 아버지가 꽤 멀리 뛰어나왔잖아요? 나왔으면 돌아가는 길은 천천히 걸어서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동네 사람들을 몇 명 만날 거란 말이에요. 몇 명 만나면 그 아들이 거지로 오면 그 맞아 죽어요. 왜? 그 자식이 말이야. 그 아버지 유산을 아버지 죽기 전에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갔던 놈이 거지가 돼서 돌아와. 그러면 그 자식, 불효 자식, 뻔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위험, 죽는 위험, 동네 사람들이 저런 놈은 죽여야 돼. 그래서 동네 사람들 손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빨리 뭐요? 아주 성공해서 돌아오는 것처럼 옷들, 길거리에서 옷 가져오라는 거야. 집에 가서 옷 입는 게 아니라. 신발도 신기고 반지도 끼고. 그래서 마침 어떤 동네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 와, 저 아들이 외부에 가서 뭐요? 아주 성공해서 부자로 돌아오는구나. 그래야만 뭐예요?
그래야만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지 않은 거지. 여러분. 그다음에 어떻게 하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지금 이 아버지는 네가 뭐를 잘못했는지 따지고 회개하고 그걸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거 요구한 일도 없어. 그냥 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이미 뭐예요? 자기 자녀로 구원을 해 두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아무 질문도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거지야. 우리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돈을 갖다가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그래서 이 가문의 위신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떨어뜨리고 집안에 똥칠하는 아들로서 그런 개망나니가 돌아와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대접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먹고 우리 잔치하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 내 아들은 이 말부터 벌써 좋아. 이 자식은 그러지 않고 이 내 뭐라? 여전히 아들이야. 이 내 아들이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내가 잃었다가 여러분, 이게 실제로 아버지, 내가 잃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중요한 것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말은 누구 잘못이라는 뜻입니까? 잃어버렸는데, 내가 잃어버렸다는 말은 누구 잘못으로? 내 잘못으로. 여러분, 정말로 아버지가 잃어버린 거예요? 지가 나간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해가지고 떠나도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누구 책임으로 돌려? 하나님은 자기 책임으로 돌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아버지가 이 자식이 토끼였다가 돌아왔다. 그러면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그게 사실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도 뭐라고 그러신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누가 잘못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이런 어법을 여러분 반어법이라고 부릅니다. 반어법. 반어법.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반어법이라는 것은 아주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 반어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그 사랑이 가득하면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누구 잘못으로 돌려? 내가 잘못한 걸로 돌리는 그런 어법을 쓴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이 아들이 도망간 거지. 그렇죠? 이게 재산 달라고 해서 타가지고 야반 도주한 거예요. 한 거지. 아버지가 뭐 잘못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제 곁에서는 이 새끼가 토끼였다가 배가 고파서 다시 밥 먹으러 돌아왔다. 이게 사실이죠. 그러나 사랑하면 사실대로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상대방의 체면을 생각해서 상대방이 도망간 것까지도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던데 이제 드디어 찾았다. 그게 사랑이야. 그렇게 말해야 진짜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 그렇죠. 이 자식이 말이야. 끄심하게도 돈 받아가지고, 토끼였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 먹으러 돌아왔다. 그거는 사랑이 하나도 없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모든 우리들의 잘못을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일어난 이런 모든 비극적인 비참한 결과를 누구 책임으로 돌려? 하나님이 자기 책임으로 돌려. 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는 것을 보면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누가 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 주신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다시 얻었노라. 아니,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물론 그 집에 일하는 일꾼들 모두. 그 다음에 이 시대에는 이런 잔치를 하면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여.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시골에서 그랬어. 시골에서 결혼식 하면 뭐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잔치를 하고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였더라. 왜? 이야,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를 동네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아버지는 율법 지켜서 안 지켰어? 율법대로 안 지켰죠. 율법대로 하면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재판을 해.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이라! 이 아버지는 굶어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 그 죄를 물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렸어. 그 죄의 책임까지도 그 아들이 도망간 책임까지도 누가 대신 지어줘?
아버지가 대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라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다 기뻐했어. 아버지가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기뻐했다. 아버지는 율법대로 이런 아들을, 이런 불효 막심한 망나니를 죽이지 않고 다시 받아줬다. 자, 이것이 아버지가 한 일을 보면 율법을 아들, 그런 아들을 죽이라는 율법을 어떻게 한 거요? 어긴 거야. 근데 이게 진짜로 어긴 거요? 진짜로 지킨 거요? 율법은 다 보면 이거 안 지키면 다 뭐예요? 죽이라예요. 그런데 그 죽이라는 율법을 준 이유는 뭐라고? 그 죽을 놈을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줬다니까. 왜? 그 죽을 놈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라 그 죽일 놈들을, 죽인 놈들이 지은 모든 죄의 책임을 누가 대신 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져주고 이 죽일 놈을 어떻게 해? 살리시는 그런 뭐?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율법의 무엇이라? 완성이라. 완성.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The end. 끝이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율법을 안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버지는 율법의 완성을 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다 이 말이야.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런 꼭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래서 그거는 예 그거는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 이 아버지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한 거요? 완전케 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대로 38년 동안 병든 그 사람을 그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뭐라 그랬어? 네 짐을 싸들고 어떻게? 걸어가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떻게? 어기라고 그랬어. 근데 그건 어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기게 한 사람이야.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잘 알면서 걸어가라 한 것은 뭐예요? 지금 38년 동안 아파서 잘 걸어본 일도 없어. 잘 걸을 수 있었다면 혼자 힘으로도 그 물이 움직일 때 물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잘 걷기도 힘든 그 환자를 걷게 하시고 너 얼마나 걷고 싶었냐? 그래, 오늘이 안식일이지만 그건 상관없어. 너는 나를 만났잖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받아서 그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뭐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은 안식일 율법이 약속한 뭐예요? 약속대로 됐잖아. 안식일 율법도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이요, 약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 표징이라.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토요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은 약속이었다. 무슨 약속?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우리를 모든 죄짐으로부터 뭐요? 다 해방시키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으로부터 이제는 뭐요? 해방되었다. 왜? 네가 그 안식하라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 내가 너를 구원하러 반드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토요일 날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은 그 약속을 뭐 하는 거라? 상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날만은 신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것은 토요일 날 하루 일 안 하고 쉬라는 율법이 아니고, 뭐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그런데 일곱째 날은 뭐요? 쉬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맨날 일해야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고 나면 너희 마음속에 계속 일은 해야 되지만 너희 마음속에는 뭐가 이루어진 거야? 안식일이 이루어졌다. 왜? 너 구원 받았으니까. 그거를 즐겨라. 너는 38년 동안 잘 걷지도 못했으니 이제 지금부터 뭐요? 얼마나 걸어보고 싶었을까? 그거를 즐겨라. 앞으로 영원히 자유해라.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토요일에 쉬는 것이었다. 이 말이야. 십자가로부터 받는 그 우리의 완전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토요일 날 쉬는 것이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어도 또 모르잖아. 근데 이게 이제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 그 확실한 구원이 내 마음속에 계속 여운으로 남아 있는다니까. 그래서 드디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동안 그 아픈 환자를 찾아와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짐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마치 안식일 율법을 뭐요? 폐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짐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은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한 거야? 이 환자로 하여금 드디어 예수가 와서 38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그 병을 치유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니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뭐예요?
해방시켰다 이 말이야. 안 지킨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그 사람의 죄의 대가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뭐예요? 그 38년 된 환자의 죄를 책임지고 끌어안고 죽으실 것이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 완전케. 무엇으로? 그 사랑으로 완전케 하려 왔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말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요? 다 이루리라. 어디에서 다 이루어?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야? 다 이루었다야. 무엇을 다 이루었다? 내가 약속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에 대한 책임을 내가 대신해서 뭐요? 다 이루고 너희를 죽이는 율법으로부터 나는 너를 어떻게 해방시켰다. 나는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예. 참 이 성경은 멋진 책 중에서 최고로 멋진 책이에요.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 모두는 다 죽었어. 왜?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았어. 왜?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너희들은 죽었어. 너희들은 율법 못 지키지? 죽었어. 로부터 해방시켰다. 이 말이야.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율법이 완성되고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났고, 율법이 완전케 된 것을 보고, 또 율법을 다 이루어진 것을 본 온 동네 사람들은 드디어,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 아버지의 사랑 같구나. 아, 이것을 이제 깨달은 거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마다들은 열심히 일을 해. 아들인데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을까? 이 부잣집에서. 그래서 이 마다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그 마다들이 한 종을 불렀습니다. 이 무슨 일이야? 하고 물으니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 종은 분명히 누가 돌아왔다 그랬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거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까 그 큰아들은 열받았어. 노하여 그 파티 잔치에 나 안 들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왜? 그런 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말이야. 그런 놈이 돌아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파티를 하느냐.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히 조건적인 인간이야. 이런 놈은 죽여야 돼. 그러니까 계속 조건적이란 말은 계속 이 아들은, 이 큰 아들은 율법대로 생각하고 있고, 사랑이란 것은 무조건적 사랑, 은혜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 자지 아니하고 누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왔다.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했습니다.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아들아 들어가자. 들어가서 살찐 송아지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우리 기쁘게 놀자.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들어가자 아들아.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께 이제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 자, 이 말 내용은 뭐예요? 이 호로 자식, 이 불효 자식, 이런 놈이 돌아와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다니? 나는 그 놈에게 비하면 나는 얼마나 착합니까? 나같이 착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해야지. 그 망나니 새끼가 돌아왔는데 이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들 같은 철저히 조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철저히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그런데 나는 맨날 하나님을 가르치고, 나 때문에, 이상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될 뭐가 있지?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는 십자가가 나한테 어떤 것인 줄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야. 십자가라는 용어는 알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거 다, 이런 내용은 알지만, 그것이 뭐, 그렇게 크게 와서 나를 감동시키지 않아. 지금 이렇게 큰아들 그래. 나 정도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자식이 왔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큰아들이 하는 말 좀 보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그 종은 누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당신의 동생이라 그랬어. 근데 이 형은 나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러지 않아. 누가 돌아왔다고? 이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 그 무슨 소리예요? 그 자식은 내 동생이 될 자격이 없어.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 이 당신의 아들이란 말이 빠졌네. 다른 번역을 한번 볼까? 자, 여기 보면 this 이 아들, 그렇죠? 누구의 아들? 당신의 아들. 내 동생 웃기지 마세요. 이거는 내 동생이라고 불러줄 자격도 없는 이 당신의 아들.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니라고. 이런 놈이야, 형은.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은 누구요? 그러니까 이 형은 아직도 아버지를 몰라. 근데 이 동생은 아버지를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몰라. 이거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 이 큰아들은. 큰아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게? 유대인들은, 저 기독교 믿는 놈들은 저거는 다, 다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는 그 옛날부터 율법을 받고, 모세로 율법을 받고, 그 선지자들과, 그래서, 이거지.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이 큰아들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 큰아들 유대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를 그 나쁜 둘째 아들처럼 우리를 생각하고 있어. 지금도 그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는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고 토요일에 교회 가고 우리 같이 율법을 잘 지키니까 우리는 구원할게요. 저 사람들은 뭐예요? 십계명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 그 생각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제 생각은 180도로 어떻게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 이런 둘째 아들도 뭐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아직도. 그리고 아직도 우리 같은 사람은 저거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냐? 웃기지 마.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들이야.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구원을 받고 이렇게 병도 낫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큰 복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유대인들 자신은 자신은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로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유전자를 다시 켜주고 병이 낫는다는 것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유대인들은 경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지, 안 되지. 경험 못 해. 왜?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드디어 깨닫고 우리 유전자들이 켜지고 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거를 깨닫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까 우리 송소희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었다니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들도 그 기쁨이 충만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야말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좋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나 좋으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조건적 사랑은 우리에게 사망을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참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무조건적 사랑이 곧 생기, 생명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기뻐지고 우리의 감사는 더 놀라운 감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유전자들은 더 생기를 받아서 다시 켜지고 다시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기로 우리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